광주에서 왔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에서 왔고요. 네, 회의하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죠. 아, 저는 구기자로 유명한 충남 청양군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평통레터 MC 한재경 주무관입니다. 자문위원분들이 왜 이곳 광주까지 모였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오늘 이곳에서는 제3차 직능별 정책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직능별 정책회의는 비슷한 직능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님들이 모여 분야별 통일준비과제와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회의입니다. 오늘은 정치행정법무 외교안보 직능자문위원 7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회의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액션. 찾아가는 직능별 정책회의라는 점입니다. 중부권과 남서부권 지역의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광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남북관계대의 전환기, 통일에너지 결집을 위한 역할과 과제인데요. 회의에서는 먼저 김점준 자문건의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에 대한 송현진 연구위원의 특별강연과 직능별 통일준비과제에 대한 김일기 책임연구위원의 주제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어 직능별 토론 준비 과제에 대한 조별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좀 각별하게 이제 청년들이 모여있는 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다 보니까 정책 사업명이 청년과 함께하는 파트너십 봉행으로 나왔고요. 열심히 토론하는 자문위원님들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지는데요. 조별 토론에 대한 발표 후에는 어떤 정책이 가장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투표도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제안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장도 된 사람이 있어요. 북한 젊은 부부가 와서 사장도 된 사람이 있고,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보람으로 갖고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동심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해야만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또 따뜻한 정성과 활동들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으니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참가자들은 통일 낱말 퀴즈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도 높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직능별 정책회의는 중부권, 남서부권 자문위원님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찾아갈 예정이니 자문위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깐! 자문위원분들이라면 유튜브 구독 필수인 거 아시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호쾌형상이요? 아, 질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문위원분들을 뵙는 것조차 좀 낯설고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더 어떻게 더 자문위원님들이 편하게 행사에 참여하시고 또 토론을 하실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본인도 편해졌나요? 아는 만큼 힘들어지나요? 네, 네, 좀, 아니요, 편하고 좀 더 저도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나 좀 이제 직장인 같아. 나 좀 사회인 같아. 직장인 같아. 신용카드를 마음껏 쓸 때? 전화벨이 울릴 때 뭐 무섭지 않다? 이렇게 홍보하는 한마디. 자문위원 여러분, 직능별 정책회의는 전국에서 이제 같은 분야 그리고 직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문위원 분들이 관련 분야와 또 통일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